안녕하세요, FFRM입니다. 오늘은 하와이 피고 액정 소리에 대해서 본인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직접 자가 수리 하시는 분들은 이 동영상을 보시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 액정 수리에 대해서 받고 싶으면 FFRM에서 저렴하게 해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누르세요. 그러면 하웨이 피고 액정 수리 분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원을 끄시고요. 그 다음에 유심 슬롯을 제거합니다. 뭐 수리 분해 전에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일단은 저희도 이걸 한 번은 분해를 했기 때문에 다소 고임하고 뜯을 때하고 좀 차이가 있을 수 있으세요.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면 되고요. 일단은 이 뜯기 전에 이 뒷판에 여기가 지문식이잖아요. 지문식 케이블이 멘보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분리하실 때 주의해서 분리하셔야 되고요. 여기 뒤에 보시면 나사가 두개 있어요. 나사 제거하시고요. 그다음에 이 약간 날카로운 헤라 같은 걸로 이 들어갔다 이렇게 직선으로 먼저 들어가세요. 그다음에 밑으로. 그러면 들어가실 수 있으세요. 이런 식으로. 저도 지금 이런 식으로 제껴내시면, 살짝씩 이렇게 제껴주면 되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팍 열면 안 되세요. 지문식 그 케이블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천천히. 이렇게 여기 천천히 분리하시면 안쪽에 지문식 케이블 있는 걸볼 수가 있죠. 그다음에 여기 지문식 케이블 단자로 분리하시고, 그다음에 먼저 해야 될게 여기 커버 있잖아요. 이쪽 커버를 분리를 하셔야 돼요. 먼저 여기 3G 케이블 있잖아요. 3G 케이블을 분리하시고, 그다음에 나사 두 개를 분리하세요. 나사 두 개를 분리하시고, 핀셋으로 이렇게 갖다 주시면 되세요. 여기 고리가 걸어져 있기 때문에 이쪽하고 잘 보시겠어요? 그다음에 이 배터리를 먼저 제일 먼저 분리해 주세요. 그다음에 여기 분리하시고, 그래서 살짝씩 이렇게 틀어 올리시면 이렇게 빠집니다. 그다음에는 이걸 먼저 틀어 올리는 이유는 케이블 손상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먼저 틀어 올리는 거예요. 열다가 이게 손상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빠지시죠? 이렇게. 그 다음에는 메인보드에 연결되어 있는 단자들을 분리합니다. 여기 이거는 충전 단자와 연결되는 케이블이고요. 그다음에 전면 카메라, 그다음에 후면 카메라, 이렇게 후면 카메라도 이렇게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LCD 케이블 보시죠. 그다음에 메인보드에 고정되는 나사 두 개가 있어요. 맨 보드가 빠집니다. 여기가 소아 스피커, 센서 단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배터리를 들어 올려야 되는데 배터리가 이거랑 이거랑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뭐 액정 수리를 하신다 그러면 당연히 이쪽으로 뜯어야 되겠죠. 왜냐면 액정 케이블이 손상되더라도 문제는 없기 때문에. 근데 뭐 부품 교체나 이런 거 한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하시면 되고요. 뜯으실 때는 최대한 케이블 쪽이 손상이 안 되게끔 뜯는 게 좋으세요. 이거는 한번 뜯었기 때문에 잘 떨어지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돌리시면 되는데 더 깊숙이 이 정도 들어가면 이 케이블 손상되기 때문에 이 깊숙이 들어가면 안 되세요. 살짝씩만. 그 다음에 케이블 보고 살짝씩 뜯어내는 식으로. 아니면 지금 이쪽으로 들어가셔야 되고요. 여기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이 테이프, 이 부분이 테이프, 이 부분이 테이프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거는 얘가 테이프 붙었는 걸 알고 있거든요. 이게 여기 하나 붙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잡아 당기시면 이게 떨어지세요. 잡아 당기시면. 그래서 이걸로 먼저 하지 마시고 여기 보면은 이쪽에 검은색 테이프가 붙어 있어요. 검은 테이프로 잡아 당기세요. 그러면 이거랑 이거는 맞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분리하시면 돼요. 이쪽은 테이프로 붙여진 거라서. 이해되시죠? 이걸로 먼저 하시면 안 됩니다. 여기 붙어 있는 테이프가 있어요. 두 개가. 뜯어주세요. 이렇게 보면 여기에 하나 붙어 있고 여기 하나 붙어 있어요. 두 개가 잡아 당기면 여기 테이프 제거되고 여기는 그냥 양면 테이프 붙어 있는 거기 때문에 분리가 되고 나서 배터리 들어 올리시면 분리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분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여기 분리하시고 여기 보시면 분리하실 때 보시면 이어폰 단자, 여기 이어폰 단자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이 케이블 여기 있죠, 이어폰 단자 돌려주세요. 떨어질 수 있게. 여기 보시죠, 이어폰 단자 여기서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분리를 해주세요. 여기 따라 붙어 있기 때문에 그걸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풀고, 그다음에 이것도 이렇게 푸시고, 그다음에 이것도 LCD에 나가서 완성이 나 있는데 이렇게까지 했으면 그 다음에는 이어폰 단자는 이렇게 해서 빼주시면 빠지세요. 그 다음에 이 도커네터 보시죠. 마사가 가운데 박혀 있잖아요. 빼주시고 그러면 이렇게 빠지세요. 그러면은 여기가 테이프 붙어 있죠? 이쪽에 빼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이렇게 했으면 먼저 이 날카로운 도구로 이렇게 이쪽에 들어 올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하면 얘가 얘 살짝 들어 오른다는데 안에 들어가면 케이블 손상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 상태에서 드라이를 좀 써주세요. 드라이 좀 쓰면 쉽게 떨어지세요. 이렇게. 떨어집니다. 이렇게 하는 거는 한번 잘 떨어지는 이유는 한번 뜯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더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떨어지는 부분은 꼭 드라이 써서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분리해주시고요. 이거는 LCD 1차형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스피커
transparent 되죠. 다음에 이 센서. 센서 이렇게까지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그냥 옆에 긁어주면 안쪽에서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긁어주면 그냥 분리가 되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이렇게만 해주시면 이상 없이 하웨이 피부 클리너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에프파라에서 하웨이 피부 액정수리 본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보시고 나서 꼭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에프파라입니다. 오늘은 하웨이 피부 액정수리 조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하웨이 피부 조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스피커 끼워주시고요. 다음 조도 센서. 조도 센서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다음에 스피커. 스피커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다음에 걸쳐서 먼저 집어넣어주세요. 이쪽은 먼저. 그 다음에 여기다 제가 잘못을 했네요. 지금 먼저 해야 될 거는 이쪽은 먼저 껴줘야 되겠죠. 이쪽에 넣어주시고 이렇게 넣어주시고 이렇게 들어가시고 그다음에는 나사로 고정해줍니다. 고정해주고 나서 이쪽 단자를 끼우시고 단자를 연결합니다. 그다음에 끼워주시고 이렇게 잠궈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거는 이렇게 끼워주신 다음에 구멍이 여기에 맞게끔 붙여주시면 됩니다. 붙여주시고 그다음에
여기도 연결 관리거든요. 이쪽으로 집어넣어 주셔야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일직선으로 된 거 볼 수가 있죠. 이쪽에 튀어나와 있으면 집어넣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후면 카메라 집어넣어 주시고, 그 다음에 LCD 이렇게 충전된다 연결해 주신 다음에 커버를 하나씩 덮어줍니다. 이게 케이블 송선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끼고 나서 그 다음에 이거 나서 마지막에 이거를 조립을 하는 거 미리 하시면 송선될 수도 있으세요. 똑같이 여기도 이거를 나중에 조립하시면 되세요. 안 그러면 송선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터리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양면 테이프를 하나, 둘, 세 군데를 붙여놓고 신다. 배터리 단자를 먼저 끼우세요. 끼우고 나서 안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단자를 끼우고 이렇게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는 단자를 단자 먼저 하기 전에 커버를 먼저 연결을 해주세요. 나사를 조립해 주시고 아이폰 5S 배터리 필요하냐? 뭐 한두 번씩 물어보잖아요. 이거 시켜볼까? 네. 단자를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이용해서 밑으로 이렇게 다 하시고 나서 이 지문식 단자가 있어요. 그 단자가 이쪽에 연결되게끔 이렇게 연결해 주시고요.
버튼이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캡을 생산되기 때문에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확인한 후 이렇게 이렇게 조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심 슬롯을 반영에 맞춰서 껴주시고 뒤에 마사를 조립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한국 피부 정수리 조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